지난 6일 지방선거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연속 보도. 어제 무투표 당선의 문제점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의 지방의회 독점 문제를 살펴봅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광주의 경우 시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민주당 독점 구조가 확고해졌는데요. 정치적 다양성 확대를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승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 광산구는 민주당 소속 구청장과 시의원 2명이 무투표 당선됐고 투표율도 광주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구의회의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역구 16명 가운데 진보당 3명과 정의당 1명이 당선돼 민주당이 아닌 정당이 4분의 1을 차지한 겁니다. 전국적으로도 진보계열 정당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실력도 인정받고 진정성도 인정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4명이어도 충분히 견제 세력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광주 구의원 전체 69명 가운데 민주당이 57명, 다른 정당은 7명에 불과합니다. 소수 정당들은 한 선거구에서 3명 안팎을 뽑는데도 후보 내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아서 나왔냐는 또 오해 섞인 말들도 들으면서 광주도 정치가 좀 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출마 자체의 의미도 어찌 보면은 민주당이 어떤 독점화된 이런 정치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바꾸고자. 민주당이 득표율보다도 훨씬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건데 민주당이 기초의회 선거에서 두 명씩만 공천해 소수 정당에게 기회를 줬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그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지역 정치를 위해서는 민주당 외에 그 정치의 다양성을 위해서 민주적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진보 정당에게 그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와 함께 다당제를 현실화하고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 중대 선거구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유승룡입니다.